요즘에 제가 일본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정말 끝났다는데 이게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니케이 지수라고 이제 주가 지수가 4만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혹시 이러다가 한국이 일본한테 뒤처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요. 이 질문 중에 이제 몇 개는 맞고 또몇 개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만은 확실한데요. 과연 일본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정말 부활한 것이 맞을까요? 황재성 씨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여러분,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검사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일일이 우편으로 그걸 배달한 거예요. 이렇게 스마트하게 다 개발이 돼 있는데도 우편으로 하는 걸 보고 저 맞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가 2019년도였거든요. 이제 음식을 먹는데 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커피를 먹어도 카드가 안 아, 된다고. 이때는 또잘안 됐을 때네요. 19년도는 안 맞아, 이때 안 돼가지고 됐어. 카드만 들고 갔다가 와이프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 커피값 하나도 못 내는. 18살 어린데 와이프가 돈을 대신해주고. 그래서 일본 왜 이렇게 멈춰있지라는 생각을 맞아요, 그때 맞아요.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개발이 안된게 아니잖아요. 카드 리더기가 우리나라 2019년이면은 여러분 카드가 개발되면 개발됐지 맞아요. 단말기는 개발이 이미 다 끝나 있거든요. 그렇지. 맞습니다. 저도 이제 몇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일본 동료들하고 좀 긴급하게 서류를 좀 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동료들한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이제 PDF 파일로 서류를 보낼 테니까 거기에 이제 전자서명을 해서 다시 나한테 빨리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은 PDF 파일을 열지 못하는 동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동료는 아니 이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보안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문제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혹시 팩스 있냐? 근데 팩스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팩스로 처리합시다. 그래서 일이 해결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사실은 뭐몇년 전인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팩스 보장 종이가 3대 신기라고 불립니다. 원래 이 3대 신기라는 거는 그 일본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거울, 칼, 그리고 고고기라고 불리는 장식용 구슬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일본 왕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보물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21세기의 3대 신기가 바로 이 팩스 도장 종이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관공서에서는 여전히 팩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사항들이 많았는데 2020 도쿄올림픽이 1년 사실 늦춰져서 2021년에 치러졌는데 그때 이제 NHK가 전 세계에 발신을 하면서 팩스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달라. 와, 팩스로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이 팩스가 뭐냐? 내가 아는 팩스랑 뭐 다른 거냐? 뭐 이런 웃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하고 비교가 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코로나19인데요. 코로나19가 되면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일본은 재택근무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장을 찍어야 돼서 집에서 직장으로 출장 신청을 한 다음에 직장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재택근무 의미가 없죠. 복잡해. 도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계속. 그리고 선거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기간 중에. 그때 이제 일본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필을 다 깎고 있었습니다. 와. 선거 때문에.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선거할 때 투표 용지에 그 연필로 이름을 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감염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1인당 연필 하나씩 주려고 공무원들이 만 개를 다 깎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실제로 이제 이 조사를 보시면 이 디지털 기술 같은 이제 적응력을 조사한 건데 일본이 32위입니다. 미국이 1위고 한국이 6위로 평가된 거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죠.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게 일본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아날로그를 정말 좋아해서 그런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왜? 아,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 이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도 있고 2차 산업혁명도 있고 이렇게 차수가 좀 있는데요. 그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영국에서 일어난 혁명이죠. 그래서 이때 가장 핵심이 됐던 기술이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근데 이 증기기관은 전 산업에 응용되면서 관련된 이제 보완적인 발명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증기기관 같은 걸 우리가 범용기술이라고 부르는데 19세기 말이 되면 이제 내연기관하고 전기모터가 이제 새로운 범용기술이 되죠. 요걸 이용한 게 자동차, 세탁기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또다시 100년 뒤, 20세기 말에 범용기술이 뭐냐면 인터넷하고 컴퓨터입니다. 이게 1990년대인데 일본은 1990년에 버블이 붕괴하고 한 10년 동안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이때 충분히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1980년대까지 썼던 그 레거시 시스템, 그러니까 팩스, 도장, 종이가 바뀌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효과라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나만 쓰면 쓸 데가 없죠. 누군가 다른 사람도 스마트폰을 써야 통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쌍방이지. 그렇죠. 맞아. 나만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아무도 안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팩스는 좀 오래됐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팩스가 굉장히 편한 거죠. 네. 아, 이게 무슨 문제인지 그게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날로그가 좋아서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날로그도 할 수 있고 디지털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아날로그가 좋아서 난 이걸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 취향인데 지금 일본의 상황은 아날로그를 쓰면서 디지털이란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향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본도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청이라는 관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이 어땠냐면 한 달 반 만에 400건이 넘는 항의성, 반론이 제출이 됐습니다. 왜 그래? 일단 이메일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팩스가 좋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또 이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팩스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려면 또 팩스를 아까 말씀드린 이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팩스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아직도 이 팩스를 버리는데 만만치 않은 문제가 많이 남아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본이 디지털화에 뒤쳐져 있다 그래서 뭐 민간 부문까지 다 뒤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뒤쳐져 있는 부분은 대부분 공공 영역, 퍼블릭 섹터의 디지털화가 굉장히 뒤쳐져 있고 민간 부문은 그래도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일본도 1870년대, 80년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본을 처음 보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구나라고 이제 글을 많이 남기거든요. 1882년에 요코하마에서 발간된 영자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본 사람들은 게으르고 향락을 즐긴다. 문명사회로 너희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르고 향락을 즐겨서 그런 거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외다. 그렇다면 이게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근면 성실해진 걸까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고의 가치를 근면 성실로 생각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지 수백 년 앞으로 가야 됩니다. 수백 년이요? 아주 옛날 일본에는 마비키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비키? 마비키요? 이 마비키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속가내다 이런 뜻인데 이제 식물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면은 일부 이제 좀 제거를 하죠. 그런 걸 우리가 마비키라고 하는데 이 에도 시대에는 이 마비키가 어린 아이들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면 잎 하나라도 줄 생각으로 영아 살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물에 적셔서 그냥 이렇게 덮어놔요.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죽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우바스테라는 풍습도 있었어요. 지금 들으면은 뭐 인권도 없었나 그 시대는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런 식으로 마비끼나 우바스테 같은 이런 풍습은 사실은 인구 압력을 견디기 위해 생겨난 풍습이죠.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생긴 풍습인데, 이 마비끼가 사라지려면 생산성이 크게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식량이 많이 생산돼서 인구를 부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 가능해졌냐면 17세기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17세기에 보면 경지 면적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나면서요, 인구도 1500만 명에서 300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요. 그런데 이제 18세기가 되면은 이제 정체가 시작됩니다. 이미 이제 토지는 개간할 대로 다 개간을 했고, 여기서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개간된 토지에서 더 많은 작물을 수확해야 돼요. 그래서 쌀도 하나를 심어도 좀 더 많이 열리는 걸로, 그 다음에 이모작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농사를 지어서 생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많이 늘리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땅이 이 지력이 빨리 떨어지죠. 농사를 두 번 지으니까. 그래서 이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양분이 충분한 금비라고 비료를 사서 써야 돼요. 요거를 사서 쓰려면 돈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옷감 짜고 농한기 농번기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정말 열심히 일해야 겨우겨우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근면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면하게 일해서 생산성 혁명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생기면서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부지런하지 않으면 너 죽어. 근데 정말 죽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근면하게 사는 게 최고의 덕목이다, 이런 게 만들어졌고요. 이게 나중에 산업혁명을 하면 노동자를 확보할 때 우리가 취업시켜 줄 테니까 일해라 그런다고 성실히 일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근면하게 일하는 게 몸에 배어야 돼요. 오랜 시간 습득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일본은 자동적으로 근면한 농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공장 노동자로 그대로 흡수해서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산업혁명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제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저출산 문제인데요. 맞아요. 최근 우리나라 입학식 시즌이었는데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을 못한 초등학교가 무려 150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율 추락사 뭐 이렇게 불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실감하고 준비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1989년에 이 합계 출산율이 1.57명까지 떨어지면서 소위 1.57 쇼크를 겪게 됩니다. 아이고야. 이게 1.57이 왜 쇼크냐면, 합계 출산율이 1.57 근처까지 떨어진 적, 1.58이 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1966년입니다. 1966년이 말띠 해거든요. 왜 하락했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말띠? 말띠라고 힌트가,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말띠가 힌트라고요? 말띠가 힌트입니다. 네. 뭐지? 뭘까요? 말띠는 연마살이 껴요. 어? 오, 네. 비슷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4년 여자 선배들이 숫자가 적었어요. 그렇죠. 네, 한국도 네, 그랬죠. 왜? 네. 그래요? 네, 네. 왜? 8호학번 선배들이 숫자가 적었어요. 와. 어머. 일본도 지금 우리 김경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게 있는데, 60년에 한 번씩 병오년이 돌아오죠. 그런데 이 병오년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팔자가 세다. 이런 미신이 있어서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1.58로 출산율이 훅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이 여성이 이제 에도 시대에 실존했던 야오야 오시치라는 여성인데, 야오야라는 건 이제 야채 가게고 오시치가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 집에 큰 불이 나가지고 근처 절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에서 심부름을 하던 어떤 남자 아이와 사랑에 빠집니다. 클리셰가 아주. 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집이 다 수리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치가 굉장히 이제 너무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불이 다시 한번 나면 되지 않을까? 어머. 어디야? 그래서 집에다 불을 질렀어요. 근데 다행히 초기에 진화가 됐고요. 방화범으로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화형을 당해서 죽거든요. 어머. 화형이요? 네네. 그런데 이 오시치가 병원년에 태어나서 이게 병원년에 태어난 여자애들은 기가 세구나. 그래서 이후에 이제 1906년에도 여자아이가 조금 태어났어요. 그리고 60년 뒤인 1966년 병원년에도 그 전해에 비해서 50만 명이나 적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1.58로 출산율이 훅 떨어진 거예요. 미신을 안 믿어도 미신에 맞서는 건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진 미신을 제거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